네, 안녕하세요. 제가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그 리볼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해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리볼브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스케치를 하나 그릴 건데요. 정면도에다가 하나 그릴 거예요. 평면도가 아니라. 그래서 정면도에다가 하나 그릴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잡고 그릴게요. 자, 그래서 정면도에서 제가 간단한 형상을 하나 그려볼게요. 아크로 된 형상이고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간단한 형상이에요. 이것을 리볼브를 해볼 거예요. 리볼브는 회전 형상이에요. 회전 형상. 그래서 회전을 돌리고 싶을 때는 리볼브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스케치를 종료하고 리볼브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레디얼 키에 리볼브를 얹어놨고요. 리볼브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볼브를 사용할게요. 자, 먼저 회전을 할 커브를 먼저 선택해야죠. 그래서 스케치나 커브를 선을 선택을 할게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 벡터를 선택할 건데, 이거는 제가 이제 이 축을 선택하는데 한번 이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파란색 축을 선택하느냐, 그 다음에 데이텀 축을 선택하느냐, 이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선은 이 벡터 항목을 활성화시켰을 때 나오는 이 파란색 축은요, 이 점이 없어요. 이 축 자체는. 그래서 얘는 축만 있고 그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 파란색 축을 선택하게 되면 이걸 눌러주고 또 그 기준점을 또 따로 잡아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야만 이렇게 회전이 되고요.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파란색 축이 아니라 이 기존에 있는 데이텀 축이 있잖아요. 데이텀 축을 선택하게 되면 이 CSYS 데이텀 자체는 여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점이 있고 축이 같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축을 선택할 때 데이텀 축을 선택하면 바로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기에는 기존에 있는 데이텀을 쓰시는 게 좀 더 편해요. CSYS 데이텀을 쓰시는 게. 그래서 이거를 누르게 되면 이것만 가지고서는 리볼빙이 안 되고요. 그 점까지 같이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기준점. 근데 데이텀은 CSYS 데이터는 기준 점은까지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눌러주셔도 됩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회전체가 만들어지죠. 이런 형태로. 자, 근데 만약에 지금 360도를 돌렸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한 형상이 만들어졌고요. 이거를 만약에 제가 수정모드로 들어가서 360도가 아니라 180도만 가지고 회전을 해볼게요. 180도. 이렇게 되면 솔리드 형태로 안 나와요. 180도의 경우는. 그 이유는요, 이렇게 열려진 그 스케치는요, 열려진 스케치는 360도가 아니면 이렇게 시트바디로 나오게 돼요. 360도가 아니면. 그래서 나는 반만 돌렸음에도 솔리드 바디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실 때는요, 이 스케치를 닫아주시면 돼요. 제가 이 스케치를 눌러서 수정모드로 들어갈게요. 우선은 이 녀석을 잠깐 숨겨주고요. 뒷방에 숨길게요. 컨트롤 B를 눌러서. 자, 이게 지금 현재 이 스케치는 열려있는 스케치예요. 이 열려있다는 뜻은 닫혀있지 않다는 뜻인데 제가 이걸 닫아볼게요. 그래서 스케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닫아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닫아보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을 퀵트림을 이용해서 퀵트림을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볼게요. 자, 그리고 이 축은 Y축에 제가 일치를 걸어볼게요. 일치 콜리니어. 이렇게 해서 완전히 닫혀진 형태로 제가 이걸 다시 만들었어요. 스케치를. 자, 그리고 스케치를 종료하게 되면 뒷방에 그 형태가 바뀌게 되겠죠. 이렇게. 자, 뒷방에 가면은 이 녀석은, 다시 한번 뒷방에 넘길게요. 이 녀석은 이제 솔리드 데이터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반만 돌렸을 때도 솔리드 데이터가 나오게 하려면
스케치가 닫혀져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360도를 돌리면 뭐 닫혀 있든지 뭐 열려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스케치가. 근데 반만 돌렸을 때, 아니면 45도만 돌렸을 때, 90도만 돌렸을 때, 조금만 돌렸을 때 솔리드가 되게 하려면 스케치는 반드시 이런 형태로 닫혀져 있어야 됩니다. 이 점을 유의해 주시면은 리볼브를 하시는데 크게 지장이 없으실 거예요. 자, 오늘 시간에는 리볼브 하나만 간단하게 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